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디앙카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물러갔습니다만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파괴된 주거용 건물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도 수많은 불발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소방대는 이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움으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지움의 병력을 집중 중에 있습니다. 포파스나입니다.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격렬히 공격 중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박격포를 통하여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 160명이 마리우폴에서 항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방송입니다. 프로파간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4근위전차군의 T-86 탱크를 노획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입니다.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러시아군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투가 발생 중입니다. 러시아 수-25 공격기입니다. 돈바스 지역인데요. 현재 러시아 공군은 소티 횟수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통하여 러시아 수송대를 격파시키는 데 성공 겁니다. 수십 대의 차량과 탱크가 파괴되었습니다. 드론을 통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한 우크라이나군이 에메랄리스를 통해 공격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파괴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공작기계 회사에서 박격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준 높은 무기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홈메이드 무기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게릴라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비행편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상자들을 독일로 데려가 치료시킨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도 포함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6주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러시아 외교관 18명과 행정직원 6명을 추방시켰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방위사업체 33개에 대한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때까지 최소 166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문화재와 유적지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동부 공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